김경 봉독. 자리자 색불에
대방광불광경 영수보살약장례 나무화장세계 비로자 나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서가모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근본화언전법륜 내인삼매세력고 고현보살세제중직금강신신중신 독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화신중주회신 주수신중주화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인나라 마루라 가야차왕 세계용왕구간다 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솔천 화락천왕파화천 대범천왕광음천 변정천왕광과천 대자제왕불가설 고현무수대보살 법회공덕금광당 당급순이당 내덕성문사리자 법여비구해각등 무가세장 무가일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신 문수사리 최제일 더군해운 선주성 니가 비목구사선 성결바라자행여 성견자제주동자 구조우가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강대광왕 구동우가명행회 우바라와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바수미 비실지라거사인 관자제존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아산바연주야신 도덕정강주야신 이목관찰중생신 고구중생요덕신 일체주야신 대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격부호 묘덕원만구가녀 마야부인천주강 변우동자중해가 변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자부성군 재해적정바람자덕생동자 보살 인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리로 자나불 어려마장세계해 소화장엄대법륜 시강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법 666사급여상 일시비빌역부일 주묘헌멸해상 오연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당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품문명품 정행현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창품 오살십주범행품 발심공덕명법품 불승야마천공품 야
나마 천공계 참품 십행품 여무진장 불생도설 천공 도설 천공계 참품 십행한거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구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오현행거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십만개 송경 삼십구품 원만교 동성자경 신수지 초발신시변정가 자여시 국토에 신영비로 자나불 법성월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저 구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명 인성심심금미묘 환경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왕후 환경 강서 제39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 같이 서문을 읽고 점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십지의 마지막 법운지를 설합니다. 법운지 보살은 열애를 대신해서 책임과 의무를 빠짐없이 다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제시 법운지 보살은 곧 열애이십니다. 아내 채녀들도 한량이 없어 부처님께 환희하게 공양하지 않은 이였고 가지가지 묘한 음악 연주를 하여 모두 다 이런 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도다. 부처님 몸은 한 국토에 앉아 계시나 일체 세계에 여러 몸을 다 나타내시니 그 몸매가 아름답게 정화한 것이 한량이 없어 늦고 큰 붓게 모두 충만하도다. 한 모공 속에서 광명을 놓아 세간의 어두운 번에 두루 다 없으니 국토의 작은 문지수는 헤아려 알 수 있지만 이 관념의 수는 하여서 알 수 없도다. 혹은 열애의 온갖 정상 모두 갖추고 가장 높은 바람 법님 굴빙을 그대 세계 낯을 보도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어떤 때는 도솔 천공의 계심을 보고 내려와서 모태 들고 온 폐몸을 나가 호랑 나와서 한량 없는 국토에서 모두 보게 하도다. 어떤 때는 집을 떠나 돌을 닦다가 어떤 때는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하고 열반의 뜻을 주방세계 중생들이 다 보게 하겠다. 그 보살 수행 계기를 52점차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십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지 중에 제일 높은 법운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문에서도 이제 물론 밝혔습니다만은 법운지 우리가 수행을 해서 궁극적인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할 경우 진리의 구름, 그 진리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는데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펴고 그 구름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세상을 흠뻑 적시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법력을 그렇게 이제 법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만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도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서 존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홀가분하고 그렇게 가볍습니다. 오늘 그 서울서 오신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그래 무엇에 그렇게 제일 집착하느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집착이 있겠지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핏줄인데 왜 집착이 없겠습니까? 집착할 때까지 하세요. 그거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집착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불법이 뭐 소용이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법이 소용이 있는 것은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죠. 뭐 내 뜻대로 됐으면 사업이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나하고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모두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경을 한다. 글씨를 쓰는데도 뜻대로 안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집착 때문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면 아주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은 뭐라고? 인연의 이치대로, 연기의 이치대로 돌아간다. 세상사는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어디 가서 뭐 나쁜 아이들 친구들하고 어울린다, 뭐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금방 나오고 그 적응을 못한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전부 그 자식의 인연입니다. 전부 자식의 인연이에요. 뭐 부모 속 썩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아이의 인연이라, 자기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은 부모가 어떻게 못해. 그래서 그것도 그 자식의 인연이라니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공연히 내가 되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인연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벼를 심어놓고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한다고 그게 커집니까? 때가 돼야 커지는 거지.
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이야. 그것도 다 인연의 이치라고요. 빨리 안 큰다고 가서 뽑아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사기 다 죽었더라고 하잖아. 그 요즘 명자에 그런 말 나와요. 그 사람의 욕심은 그 인연의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 무리수를 쓴다고요. 무리수를. 그 무리수를 쓰는 것은 내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은 곧 인연의 이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뭐든지 다 인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어떤 존재의 실상 곧 모든 것은 인연의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환히 깨달아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온증장에 그 전에 톰보이라고 하는 그 의료 상해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기억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 그 거리가 다 죽어가지고 그 가게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신도님이 자식이 이제 말하자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쳤는 때인데 마침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올 인연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또 성지순례를 가야 돼. 근데 성지순례는 이건 아이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지만은 성지순례는 재수 삼수 아이가 기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갔어 그냥. 그래가서 나중에 이제 물어서 아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인도 성지순례 하고 오니까 떨어졌대요 이래. 그쯤 돼야 돼. 불자라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그 복이 있고 자기 인연이 있는데 자기 공부한 만치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언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한 번쯤 되새겨 볼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식에 대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무거운 것이 세상에 무겁다 무겁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무거운 게 없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둔데 그 자식이 위독해. 너무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위독해.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삼촌이 또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고 뭐 글도 가르치고 돌보고 어디 놀러 갈지 잘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삼촌이 있어. 그래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같이 자. 밤을 세우는데 같이 자고 아이는 옆방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있는데 삼촌이 이제 아침에 그 아이가 어떤가 싶어서 그 병석에 얼른 가서 돌아보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돌아와. 돌아오고는 쿨쿨 코를 골면서 자. 그래도 조금 또 있다가 또 자더니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가 보는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삼촌이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가서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오더니 또 쿨쿨 자는 거야. 코를 골면서. 그걸로 5번, 6번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가봐. 아이 병석에 한 번도 안 가봐. 그런데 한 잠도 못 자.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가보지만은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삼촌의 마음은 깨었을 때는 걱정돼서 가보지만 갔다 오면은 쿨쿨 잠드는 거,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정입니다. 삼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자연의 이치고 전부가 인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요. 그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자식은 자식의 인연이 있고 나는 나의 인연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뭐 자식이 뭐 잘못되는 것은 뭐 자식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식이 그러는갑다. 그거 참 좋은 해석이에요. 좋은 해석이지만은 자식은 아버지 성숙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야. 자기 인연으로 왔어. 자기 인연으로 왔지. 언제 뭐 아버지 성숙시키고 아버지 가르치고 아버지 깨우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좋은 해석이라.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아, 봄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뭐, 어, 자연 이치 깨우치려고 봄이 온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은 자연대로 왔어.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거야. 아, 참 저기서 꽃 피고 새 울고 하는 저 모습 보고 우리가 세상을 깨닫게 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구나. 참 좋은 해석이죠. 또 그렇게 볼 줄 아는 안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살게 돼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인연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면은 모든 게 인연으로 돌아간다. 인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 무리하게 집착 안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건 무리죠, 사실은. 인연의 위치를 잘 몰라서 이제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102쪽에, 교재 102쪽에 저 밑에 법문 삼매라고 하는 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량 방편 했는데 한량 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섭수하고 가르치고 깨우친다. 인연의 이치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치죠. 보살이 주제 삼매 중하여 보살이 삼매 가운데 머물러서 법문 삼매입니다. 종종자재 섭중생일세. 가지가지 자유자재한 능력으로서 중생을 포섭한다. 중생을 포섭한다. 시리수행 공덕법인 모두가 자기가 쌓은 공덕, 자기가 쌓은 공덕, 한량 없는 방편으로, 공덕인 한량 없는 방편으로서 이 계유라 다 열어주고 깨우쳐주고 달래고, 말하자면은, 유인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거기에는 20종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소개한 게 왜 20종 뿐이겠습니까? 8만 4천 법문이죠. 이 8만 4천 법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8만 4천 문이죠. 대개 이제 들자면 여기 이제 소개한 것이 20종 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서 불교를 아는 첫 단계가 불공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 혹이 공양 열애문하고 혹은 열애께 공양하고 공양하는 것으로서 하고 그렇죠. 불공하는 것으로서 하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절 한번 하고 합장 한번 하고 뭐 꽃 한 송이 올리고 쌀 한 대박 올리고 하는 거 이 모두가 공양열애입니다. 공양열애. 공양열애. 기본이죠. 불자라면 그것이 기본이고 설사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절에 오고 법당 앞에 오면은 당연히 만고의 성인이시고 인류의 스승이니까 설사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인류의 스승을 저렇게 형상화해서 모셔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합장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1차